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요즘 사과 가격이 비싸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수입을 재개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저희가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과가 어떻게 사과 가격이 변동이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여 며칠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하게 됐던 것은 사과의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과 중에서 5대 품종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가몽과 부사, 아리수, 홍로, 시나로 골드 다섯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착색 후지라고 이야기하는 미시마, 미야비, 미얀마, 후브락스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주산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안동과 청송, 영주, 의성, 거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 거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북입니다. 그러면 이 거창은 경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10대 주산지라 한다면 5대 주산지에다가 경북 봉화,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포항, 밀양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와 밀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주산지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거의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과가 수입이 된다 하면 경북 지역이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경남 지역 두 곳, 거창군과 밀양시, 특히 거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로 주산단지이고 밀양 같은 경우는 부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에서 참고했나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곳에서 경매 시세를 살펴보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을 통해서 자료를 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볼까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살펴봐서 도저히 자료가 제대로 검색이 되고 하지를 않아서 제가 또한 검색했던 곳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구독할 수가 없어서 다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이곳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도 부족하여 마지막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넷이라 하는 이곳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AT 토매 시장을 통해서 저도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 가락시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33개의 도매 시장을 전수조사할까 해도 이것이 과연 의미가 없다 싶어서 서울에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대전 2곳,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마다 있는 도매시장 전부다를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울산에도 한 곳이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유통된다고 알고 있나 하면 이 안동 도매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자신도 이 안동에서
그 거래하고 있는 이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도매시장에서 여기에서 유통 정보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락동 농산물 시세에서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도마다 검색을 해서 이것을 다시 검색해서 전체 다를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거래 실적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자료를 찾아낼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쭉 검색을 해봤더니 품목별 최근 5개년간 가격을 검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도 한꺼번에 5개년간 데이터를 전부 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10가지 정도의 품목별 이것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제가 그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사과의 용량도 5kg, 10kg, 1kg, 20kg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 10kg 정도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상품도 그 등급도 특등급, 상등급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중하 이렇게 또 나누는데 여기서 상품 정도로 해서 검색을 해서 한 달간씩 데이터를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은 것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몽 10kg 상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또한 가몽 같은 경우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10월 달과 11월 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전부 다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과 이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11월 달 두 달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시마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달을 모았습니다. 8월 또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그럼 각각 미얀마도 마찬가지 부사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를 하고 나서 전체 품종별로 다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된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지금 여기 보시면 가몽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개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된 것이 최근 23년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더라도 2019년도부터 이 아랫부분에 있는 파란색과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붉은색 22년도, 그 다음 녹색이 23년도입니다. 이 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아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보통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주말과 주중이 있으면 주말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꼭 장악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하단에 있는 것들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연도마다 일요일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아랫부분 하단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거래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주말이라고 하얀 곡선을 나타낸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는
미시마를 보시겠습니다. 미시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도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미시마 10km를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데이터를 전체 다를 모아서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뭄과 마찬가지로 미시마 역시 이렇게 올해 가격이 다른 해보다는 상당량 상승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것은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첫 번째로서는 수확량입니다. 2023년도의 기후가 너무나 비가 너무 자주 왔고 장마도 길었고 또한 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햇빛 채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작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량이 작았기 때문에 작년에 수확량이 23년도 수확량이 예측량이 한 뭐 43만 톤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확량은 39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되는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다른 해와는 달리 가격이 거의 한 1.5배, 2배 정도는 거의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 미얀마 10kg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10kg 상품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녹색이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날이 11월 24일 날 78,000원 정도의 경매가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사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최고 가격이 나왔던 것이 12월 26일 날 10kg 한 상자가 9,597원에 경매 가격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도 보시게 되면 10월 10일 85,000원 정도의 경매가가 경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2월 6일 82,000원 정도가 상회하게 경매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가격이 사실 2019년도보다 점점 해마다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2023년은 폭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미야비로 검색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야비도 마찬가지로 미야비는 2021년도부터 23년도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3년은 이렇게 가격이 폭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후브락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브락스도 착색제 그 후지 상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23년도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도 보시게 되면 94,000원 정도 가격이 11월 21일 날 형성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브락스도 가격이 거의 평균이 거의 한 75,000원대 정도 그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리수도 2023년도 자료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날짜가 보시게 되면 9월 21일 113,000원까지 사실 상회했던 그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안정적으로 한 63,000원, 64,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을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홍로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홍로는 2019년도부터 23년도 5개년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최고 가격은 지금 보시게 되면 9월 22일입니다. 91,628원이 되겠습니다. 홍로. 그래서 가격이 사실은 그 여느 해보다는 폭증했음을 볼 수가 있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를 전체 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데이터를 가몽부터 쿠브락스, 아리수, 홍로, 부사, 미얀마, 미야비, 미시마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이 가장 높게 그 형성이 된 것은 가몽입니다. 10월 7일날 10kg 항산자에 17만 4천 원이 형성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찾았던 데이터는 가락시장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구하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과가 경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안동인데 안동 그 도매시장에서는 데이터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이걸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사과 가격이 이렇게 폭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곳을 사실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됐던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농내시라 해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농내시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서 한참 검색을 하고 찾아봤더니 사과라고 검색을 하고 봤더니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농내시라는 사이트를 사실 하나를 알아간다는 것만 해도 이것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도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소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수입 정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소매 가격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되고 있는 현황, 우리 사과 부분의 수입되고 있는 현황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저와 유튜브와 함께 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사과가 수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것이냐? 사과 주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생과가 수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생과의 수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을 조금 모아서 우리들이 함께 대응하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 뒤지고 뒤져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사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사과를 품목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보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곳은 사실 한계점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AT에서 제공했던 그 사이트는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된 도매 가격만 살펴본 반면에 이곳은 우리나라 도매 사이트 전국에 있는 도매 사이트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면 이곳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과 품종 중에 미얀마도 있지만 미안마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사실 이것은 합쳐서 보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 개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전반적으로 합쳐서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산 단지는 경북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데이터가 경북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습니다. 생산지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것을 합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생산 그 된 그 거래됐던 것은 거의 60~4%, 65% 정도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됨을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안동 도매시장에서 사과는 거의 한 50%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서 12.5%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kg가 50% 정도 거래되고 있고, 10kg 정도가 거의 39%, 40%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사과를 생산해서 출하할 때도 내가 10kg를 할 것인지 20kg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과의 품격을 보더라도 특등급과 상, 보통, 6등급, 8등급, 뭐 4등급, 7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등급이 거의 43% 정도가 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에 있어서 상당량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한 밑에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는 200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데이터입니다. 23년도까지 데이터니까 4년간에 지금 이 거래된 내역을 보시게 되면 2조 8천 190억 정도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래되는 품종이 가장 많은 것이 미얀마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홍로, 후지, 미얀마, 기타, 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보시게 되면 미얀마, 그 다음 미시마, 미야비, 뭐 이것이 전부 다 후지죠. 근데 이거는 착색계 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그대로 보통 이야기하는 부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이 통계를 우리가 도매에 가서 사실 판매할 때도 우리가 이 품종명을 제대로 기록을 해줘야지만이 그 데이터가 후속 연구에도 자료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안동 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서울 가락시장은 5개년간의 데이터를 봤지만, 여기는 짧게는 우리가 4년간이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쭉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게 거래가 됐던 것은 품종은 여기는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10kg 한 박스가 21만 다시 가보겠습니다. 21만 9천원에 이게 거래가 됐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언젠가 하면 8월 16일입니다. 올해 8월 16일날 품종은 사과 품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통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로 사실은 도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품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과로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과가 품종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그 산지를 다시 지금 시스템에서 지금 에러가 나서 그 보여주지를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산지를 보여주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미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경북과 경상북도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경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경북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우리가 보통 많이 생산되고 있는 안동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동시로 해석하게 되면 경북으로 표기된 것이 88%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라는 게 11%가 됩니다. 근데 이곳을 보시게 되면 안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이 품목이 보입니다. 후지, 미얀마, 미시마, 홍로, 미얀마, 로얄 부사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군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송군을 가시게 되면 미시마, 미얀마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산지가 경남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지금 산지가 경남입니다. 그럼 경남에서 보면 거창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홍로와 후지를 대부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귀농을 해서 거창군으로 귀농을 한다면 만약에 재배하고자 한다면 사과라면 홍로든 후지를 많이 재배를 해야지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거창에서 만약에 이 도매 법인에 우리가 판매를 하러 갈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안동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33.9%고 그 다음에 광주, 진주 이런 곳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이 아니라 거창이 아니라 밀양시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밀양시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곳은 앞에서 안동 쪽에서 많이 거래를 했던 것과는 달리 부산 음궁 도매시장과 반역 도매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후지를 많이 재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밀양 쪽으로 귀농을 한다면 후지를 심어서 재배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저 고향인 충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가 지금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충북 같은 경우도 다시 시군을 저 고향인 충북 영동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충북 영동을 선택하게 되면 충북과 이 충청북도 이렇게 사실은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데이터를 사실을 가공을 할 때도 하나로 다시 해야 되지만 특히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 충북에서는 대부분 대전 오정 도매시장과 대전 노원 도매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거의 57% 정도가 후지를 재배하고 있음을 판매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충북 영동 지역에 귀농을 한다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재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대전에서 거래되는 것은 대부분 10kg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76% 정도가 거의 거래되는 그러면 만약에 충북 영동에서 재배해서 대전으로 사실 도매시장 가지고 간다 그러면 10kg 박스로 사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점을 참고하신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일일이 하나씩을 그 상황에 맞게끔 이것을 다시 가공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데이터 가공을 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도 이렇게 그래프로 전부 다를 보여줍니다. 그 지역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히 이곳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운해서
다시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를 참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